추격, 오컬트, 코미디, 액션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다는 바로 이 영화 핸섬 가이즈에서 딱 하나 빠진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죠, 뮤지 씨? 네, 영화 핸섬 가이즈에서는 핸섬 가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 핸섬 가이즈가 없는 핸섬 가이즈라는 예. 영화군요. 그래서 저희가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건지 한 시간 동안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의 이성민, 이희준, 공승현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일 핸섬하신 형님부터. 예, 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로. 다시 만나는데 2년 만이라네요. 2년 만에 나오셨어요. 너무 자주 오는 거 했는데 2년 만에 오랜만에 오네요. 근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방청객 분위기들이 저 텐션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와요. 예, 좋네요. 예. 예, 영화 핸섬 가이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6일 개봉입니다. 와. 아니, 그래서 본인 소개를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예, 예. 이게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아, 저 이성민입니다. 이희준 씨. 예. 네, 핸섬 가이즈에서 핸섬 가이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핸섬 가이가 없다 그랬는데 그죠? 예. 핸섬 가이가 안 나온대잖아. 이제 극 중에서 저희는 자칭 핸섬 가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컬투 씨의 첫 출연이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핸섬 가이즈에서 귀여운 불청객 미나 역을 맡은 배우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면인데 컬투쇼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공승현 씨? 안 그래도 계시니까 더 신나고, 그렇죠. 약간 조금 더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지, 약간은 예 개척교회 부흥회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최홍은 씨가 와 공승현 배우 미모 레전드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3233님께서 와 성민님 오늘 방청객 룩. 바로 이쪽으로 가셔도 바로 섞이실 것 같아요. 방청객 룩은 처음 들었는데. 어째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입고 온 겁니다. 이게 267님 이희준 배우님 시계 명품인가요? 네,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왼손으로 턱을 받치고 계세요. 이렇게 아, 그래. 협찬인데 시계는 안 가요. 잘 안 맞아요. 아 근데 대부분 비싼 시계 차신 분들이 시계를 안 맞춰요. 그냥 그거 액세서리로 차는 거니까. 맞아요. 액세서리로 차는 거니까. 자, 영화 홍보하시죠. 예, 이성민 씨. 대놓고 하시면 됩니다. 예, 리더로서. 그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야. 예. 시종일관 끝까지 웃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잔인합니다. 근데 코미디예요. 근데 웃깁니다. 잔인한데 네. 웃겨. 예, 그 26일 날 개봉하고요. 재밌습니다. 그럼 이성민 배우님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신 거죠? 아니요, 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랑 희준 씨가 그 꿈에 그리던 드림 하우스를 장만합니다. 거기에 봉인돼 있던 비밀이 풀리고요. 그 비밀이 풀리면서 생기는 그 악령들과 저와 희준 씨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홍승현 씨도 한번 홍보해 보시죠. 네, 저희 영화는 정말 오싹한 올 여름 아주 극장가를 강타할 아주 자. 재미있는 오싹한 코미디입니다. 오싹 코미디. 네. 근데 재밌으면서 잔인한 장면도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네, 그렇기도 하고 그 공포스러운 장면에서도 감독님이 그 코미디를 놓치지 않아요. 공포스러운데 웃겨. 아닌데. 징그러. 정확합니다. 그래요? 리액션이 그렇습니다. 네. 그 귀신이 나와도 귀신이 이렇게 위협을 줄 때도 아레레레 이렇게. 그런. 그거 너무 1차원적인 코미디 아닙니까? 귀신이 메롱을 한다고요? 이야 이제 희준 씨는 약간 희화한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이희준 씨하고 이성민 씨는 어떤 관계로 만나서? 친형제는 아닌데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고요. 제가 형이고 희준 씨가 동생이고 제가 이제 터프한 미남이고 희준 씨가 섹시한 미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예. 좀 민망하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8298번님
야, 희준 씨, 저 주말에 연극 보고 엄청 울었는데 핸섬 가이즈 예고 보고 홀딱 깼어요. 내 여운 돌려줘요 하셨네요. 네, 저 영화 홍보하러 왔지만 또 연극도 하고 있어서. 네. 동시에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연극 꽃별이 지나도 하고 있으니까 대학로로 보러 오십시오. 근데 연극 때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핸섬 가이즈 예고 보고 홀딱 깼대잖아요. 네. 이게 되게, 아, 예, 뭔가 어떻게 완전 망가지시게 나오나 봐요. 핸섬 가이즈에서 저희가 좀 이제 외모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좀 무서운 우락부락한 외모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저희 좀 잘생긴 외모를 좀 망가뜨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래. 아니 이성민 씨께서 그 제필 역에 꽁지 머리를 하고 나오나 봐요. 그 아이디어를 또 직접 내셨다고. 그 다른 영화보다 유독 그 외모에 좀 신경을 쓴 영화입니다. 네, 그 저희 두 캐릭터가 주는 그 보통 사람들에 주는 인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불쾌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외모를 보여줘야 돼서 네, 그 뭐 설정을 하는 단계에서 머리를 꽁지 머리도 하고 뭐 태닝도 많이 시키고 얼굴에 검잡잡해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포스터의 모습 네, 네. 보면은 박지현 씨 모습도 보이네요. 네, 우리 박지현 배우도 나옵니다. 네, 네. 우리 장희수 네. 네. 경찰로 나옵니다. 아, 경찰로. 예, 네, 의협심이 강한.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 야, 꽁지 머리 진짜 맥가이버 이후에 오랜만에 봅니다. 네네네. 예예. 그 이규형 배우도 나오고. 이규형 연기 잘하시죠. 이제 네. 또 대학생들 아주 연기 잘하는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승현 씨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저는 친구들하고 근처 별장으로 놀러 갔다가 제가 물에 빠지는 걸 구해 주셨는데 이성민 씨께서 네, 두 분이 구해 주셨는데 그걸로 생기는 오해들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귀여운 불청객 역할로 네.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저하고 약간 멜로 라인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안 여쭤봤는데. 저 혼자. 와, 멜로 라인이 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구경하는 맛이 있겠네요. 아니, 역할을 위해 8kg을 증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 누가 증량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승현 씨가? 네. 와. 네. 증량을 왜 해야 되는 역할이었나 보죠? 다른 대학생 친구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약간 여기 볼도 빵빵하고 좀 이런 느낌처럼 가보려고. 어떻게 증량하셨어요? 밥차 열심히 먹고 하니까 운동 안 하고. 네. 밥 세끼 다 먹고. 네. 그렇군요. 와.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다 빼신 거예요? 복구를. 네. 영화 끝나자마자 바로 다 뺐어요. 되는구나. 야, 진짜 배우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희준이는 남산의 부장 때 몇 킬로 찌웠어? 25킬로 찌웠다. 맞아. 남산의 부장 때 완전 살을 또 찌우셨어. 어떻게 찌우셨어, 25킬로? 매일 밤 치킨과 야식으로 그리고 밥과 밥 사이에 식빵과 땅콩 버터를 먹었습니다. 야. 행복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빼셨어요, 또 영화 끝나고. 네, 빼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굳이 뭐? 굳이 뭐? 이번 영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이성 씨는 뭘 준비를 하셨어요? 꽁지 머리? 가발을. 예. 공승현 씨가 이성민, 이희준 씨가 아빠, 엄마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촬영 현장에서 찍는 동안 내내 그러신 거예요? 네, 성민 선배님께서는 아빠. 정말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뭔가 등대 같은 듬직한. 그리고 희준 선배님은 엄마 같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약간 심적으로.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멋있는 선배님들이었어요. 현장에서 너무 좋았겠다. 그치? 그럼 두 분은 서로 여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 부부였다고 이제 느끼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 같았다고 그래요. 예. 여보.
남산의 부장들도 같이 호흡을 맞추셨고 무려 네 번째 지금 같은 작품을 하시네요. 이성민 씨. 그러네요. 예, 희준 씨랑은 그 뭐 연극할 때부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쪽 일을 안 하고 무명일 때부터 같이 극단에서 호흡을 맞춰 가지고 뭐 더할 나위 없이 호흡이 잘 맞죠.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연극할 때는 코미디 연극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더 오히려 예, 그래서 호흡이... 유독 이번 작품에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고. 예, 좋았어요. 예. 와. 아니 남산의 부장들 영화도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 패러디를 하셨네요. 포스터를 맞습니까 이게? 핸섬 가이즈 포스터를 남산의 부장들 네. 네 이게 같은 제작사여서 맞아요. 예. 예, 이게 이렇게 그 세계관을 넘을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 제작사 대표가 또 제 친구기도 하고 그래갖고 예. 근데 서울의 봄 제작사입니다. 예예 예, 서울의 봄 남산의 부장들 근데 전혀 패러디 같지 않은 느낌. 저 촬영할 때 엄청 웃었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와, 저는 코미디 영화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가 나왔는데 뭐 몇 분 만에 한 번씩 터집니까 웃음이? 몇 분이 아니라 계속 터져요? 예, 1분 안에 여러 번 터지는 경우도 많고요. 웃음이 점점 이렇게 증폭해서 후반에는 거의 그 어떤 분은 평을 하시기를 뇌를 빼고 봤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평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웃다가 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는 평도 들었습니다. 야, 이제 그런 코미디 영화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꼭 가서 보겠습니다. 개봉하자마자 가서. 코미디 영화 힘들더라고요. 야. 아니 그리고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코미디 영화 자체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스크린에서 웃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예, 예. 박상훈 씨 무서운 영화라고 하셨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날 엄마랑 같이 자야 할 정도로 무섭나요? 네, 이게 저희 수준입니다. 예. 어머니랑 영화 무서운 얘기를 하시다가 낄낄거리시면서 주무실 겁니다. 웃다가 잠이 들. 네네. 어머니랑 같이 가시면 되겠네 영화를 보고. 예. 아니 촬영하면서 좀 힘들었던 장면 여쭤봤었는데 이성민 씨께서는 말벌 없이 말벌과 싸우는 장면을 찍으셨다고. 말벌은 CG였나 보구나. 예예. 네. 예. 그 말벌 집을 제가 건드려가지고 그 말벌 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전기톱을 들고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그 침을 흘리면서 말벌하고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 배우분들한테 그 너무 궁금했어요. CG 촬영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가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좀 오나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아 이래서 내가 옛날에 연기를 배울 때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하라고 연기를 배웠으니까 어릴 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뭐 술잔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왜 있다고 상상을 하지? 했는데 아 이게 어릴 때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연습했던 것들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선배님이 말벌이 막 얘기하다가 목에 하나 걸려서 그래서 그게 튀어나온 말벌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까지 연기를 하셨어요. 이야. 아, 그러면 감독의 디렉션이 있었습니까? 하나 입에 들어간 것까지 좀 생각해 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건 연기는 제가 했었던 거니까. 이야. 이게 저희 직업이에요. 어찌나. 감사합니다. 어찌나. 그리고 그 장면을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확인해야 돼요. 영화에서. 네. 이준 씨께서는 댄스 춤을 추셨나봐요. 댄스 신이 있다고. 네, 극 중에 감독님이 그 노래를 정해주고 제가 공승현 씨한테 이렇게 댄스 플러팅 춤으로 유혹하는 그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이 애정공세라는 그런 춤을 추라고 하셨는데 그 안무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그냥 저 혼자 그 음악을 듣고 막 그 숙소 방에서 막 연습하다가 만든 춤이었죠. 음악은 뭐예요? 장르가 팝송 같은 거였어요. 예. 지금 틀어드리면 그 춤을 그대로 출 수 있나요? 아니야. 가자. 아니 영화를 위해서 해야죠. 야, 하자. 영화 천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화 형님 잘 터지면 짤 영상으로 뭐 몇 천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홍보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 팝송이 작곡을 한 거라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자 대충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미들 템포 정도로 대충 되면. 대충 한 80년대 팝송 네. 디스코풍의 팝송 틀면 네, 될 거예요. 디스코. 아바의 댄스퀸 있나요? 네. 댄싱퀸? 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2부로 넘겨서 그거는 2부 시작과 동시에 춤으로 시작하세요. 네네네. 신난다.
아니 근데 그래도 혼자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 이 춤 아 괜찮을까요? 그래서 막 연습을 막 하다가 제가 김설진이라는 안무가가 친하거든요. 어. 같이 공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밤에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형 뭘 하든 그 여성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면 된다. 어. 아 알았다. 그래서 현대무용 느낌으로. 처음에 그 연 춤을 봤을 때 어땠어요, 공승현 씨?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어, 진짜? 이미 플러팅 당했어요. 어 진짜? 네. 아 근데 형님이 액션 씬을 봐도 춤을 잘 추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네, 네. 실제로 어떤 이성이 남자가 저런 춤을 추고 플러팅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홍승현 씨? 아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아 보셨습니까? 춤 추시는 거? 예,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죠. 아 근데 인정할 수 없습니까? 저는 남자 관객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 남자들이 보기 싫어.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예.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귀여운 춤 2부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네. 아니 공승현 씨께서는 굉장히 또 찰지게 욕을 또 영화에서. 어 그래요? 네, 영화에서 갑자기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가끔 욕을 내뱉는 그런 친구예요. 아 가끔이면 영화 속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는. 네. 아, 평소에도 가끔 쓰는 욕입니까? 아유, 평소에는 안 하죠. NG가 좀 많이 났어요? 아니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하긴 했어. 이게 안 쓰던 게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하지? 대사에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아 대사에 아 적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2부와 동시에 예, 우리 이희준 씨 춤으로 만나도록 하죠. 예.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달주 걸투쇼. 자, 2부의 문이 열렸고요. 지금 음악을 찾으셨어요. 그래갖고 예,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 자, 우리 공승현 씨가 앞에 나가서 같이 플러팅을 해야 되니까 와! 오, 야 뭔가 느낌이 좋아요. 오, 귀여워. 오, 야, 일단 기대가 또 약간 아 이성민 씨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네. 예, 이해가 됩니다. 우와 귀여워. 각기 춤을 야 오오 아 뭐 저는 약간 더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나쁘지 않은데요. 너무 예쁜데요. 네. 귀엽고 네, 잘했다. 아, 근데 저 춤을 나시를 입고 합니다. 아 민소매를 민소매 입고 저 머리 긴 머리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아유, 아유. 두 분이 오늘 또 청청한 옷을 입고 오셔서 되게 예뻤습니다 오늘. 예예. 예. 김미숙님께서 희준님 춤 보려고 일하는 중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라고 숨어서 또 보셨다고 합니다. 네 일하러 가세요 김미숙 씨. 0074님 공승현 씨 지난 늦가을인가 합정 쪽에 유명 돈가스집 이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유명 돈가스집에서 봤습니다. 고수의 맛집인데 잘 찾아오셨더군요. 돈가스 좋아하시나 봐요 하셨네요. 사실 여기 제 이모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진짜?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집이랬는데 여기? 고수의 맛집이랬는데 여기? 맞아 여기 사람도 되게 많고. 아 오늘 영화보다 이거 합정 돈가스 뜨겠네. 이거 진짜. 많이 많이 와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영화 보고 이거 먹으러 가면 되겠네. 네. 그죠? 뭐 어떤 식 돈가스예요? 저희 이모께서 오랫동안 횟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요리 실력, 내공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돈가스 집을 하셨는데 이거 되게 다른 느낌으로 엄청 맛있고. 그러니까 돈가스가 우리가 다 아는 맛이잖아요. 아 근데 소스도 좀 다르고 샐러드도 맛있고. 네 일본식. 일본식. 일식으로. 맛있습니다. 이 상어를 좀 땡 하나만 넣어갖고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가려서 땡 하나만 넣어. 돈가스면 돈 땡스. 어, 까먹었나? 이모네 돈가스 까먹었어. 야 이거 더 뜨겠는데? 이모네 돈가스인데 조카가 이름을 까먹었어. 와. 아 헷갈리시. 이따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네. 예, 줄 서서 먹을까 봐 그러는 건가요? 아 박세리님께서 이준. 어, 맞아요. 아, 생각났어요. 어, 갑자기. 아. 생각났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거 다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땡 하나만 들라고요. 아, 땡신 이거. 땡땡신 이렇게. 땡 하나만 넣으라고 얘기했죠. 땡치신. 땡치신? 응. 아, 땡치신. 어. 아, 뭔지 알겠네요. 아, 네, 알겠네요. 가츠 땡. 네. 그게 더 좋네요. 자, 박세리님께서 이희준 배우님 옛날에 2004년도에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할 때 보러 갔었어요. 야생소년 역할이었는데 무대를 누비며 엄청 열심히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진성규, 전미도 배우님이던데 저도 찾아보고 너무 새삼스러웠습니다. 다 잘 되셨네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네. 와. 이 공연만 생각하면 좀 제가 그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막 동물선에 자라는 어떤 그런 약간 늑대 소년 같은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그때만 해도 2004년만 해도 더 뭐 제 연기 욕심만 많아서 제가 할 걸 막 열심히 막 하고 탁 죽으면 제 역할을 보면서 전미도 배우가 울어 제가 죽은 거에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저는 막 제 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딱 내가 탁 죽었는데 아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고 딱 죽었는데 전미도가 나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내 얼굴에 막 떨어지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배우는 나만 보면서 연기하고 있는데 난 나밖에 내 연기만 한 거 못했구나. 늘 미도랑 또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 20년 전이잖아요. 네네 20년 전에. 아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성민 씨께서 저를 보면서 아우 쟤는 길어. 이준 씨가 내 사이 진지해요. 진지합니다. 전미도 배우님께 음성 편지라도 한 말씀 오랜만에 지금 SBS 드라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미도야 늘 함께 연기하고 싶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야 또 함께 하자. 아이고 정말 진지하네요. 6928번님 극단 차이무의 양덕원 이야기에서 직접 본 이성민 배우님 극중 관객 참여가 워낙 많았었는데 라면도 먹고 책도 선물 받고 이성민 배우님이 손도 잡아주셨는데 와 너무 부드러워 잘생겼다 한참 떨렸던 기억이 벌써 12년 전에 12년 전의 기억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손이 많이 부드러우신가 봐요. 제가 한번 잡아봐도 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건달 손이라고 진짜 부드러워 별로 고생을 안 한 손이라서 와 진짜 손바닥이 부드러워 와 눈살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네 거칠은 게 뭐 손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생 한 번 안 한 손. 예. 와 오혜진 씨, 요 오혜진 씨 문자를 우리 승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희 동네 월성교회라고 희준 배우님 어머니가 다니셨어요. 희준 배우님 데뷔 초 때 사인 받아준다고 거의 100명 넘게 명단 받아가셨는데 나중에 나눠주실 때 A4 용지 다발을 들고 나눠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그 100명의 사인을 다 하셔갖고 어머니가 또 다 나눠주시고. 네 대구에 가면 이제 그런 어머니 따라 다니면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네. 아니 이제 이성민 씨가 맞아요. 지금. 아 희준이는 불교인데. 맞아. 아니 네.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 대부분 아들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요새는 뭐 각자의 또 소신으로 갈 수 있죠. 네. 뭐 그거야 뭐. 불교지만 교회에서 사인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럼요. 아, 108배도 하셨고. 네, 108배를 8년 매일 108배 하지 않냐? 너? 네,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108배를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다 끝내. 20분 하루에 20분 정도? 네. 생각보다는. 아, 거의 이제 와, 그리고 그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네. 야, 같은 속도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개수를 너무 힘든 날은 한두 개 속인 적도 있습니까? 아, 좀 헷갈리거나 하다가. 아니 근데 그 염주를 들고 하는 거라 속일 수가 없어요. 아, 개수가 딱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778 하나. 778 하나님 이성민 씨 이희준 배우님 최강 야구에서 시구시타 하는 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거. 와.
이성민 배우님 곡 너무 잘 던지셔서 깜놀했는데 누구에게 배우신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응원하는 야구 프로 야구 팀이 있는지 세 분 모두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잘 던지시더라고요. 야구를 그 뭐 어릴 때 그냥 동네에서 야구했던 게 다고요. 배운 적은 없었고 그 현장에서 잠시 던지는 법을 배웠었는데 선수분들께서 야구 했냐고 묻더라고요. 야구 한 적은 없고요. 투구판에서 그냥 던지셨죠.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예. 거리가 쉽지 않은데. 임성훈 감독님께서 저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가면서 말씀 인사를 드렸는데 그 투수 자리 비면 부르시겠다고. 아, 그 얘기 하셔서 방송에도 나왔어. 예, 맞아요. 예, 예. 저는 야구 팬은 딱히 없는데 저희 딸이 기아 팬입니다. 타이거즈 따님이 예, 예. 아, 지금 예. 1등을 하고 있는 따님 좋아하시겠네요. 예, 아무 연고가 없는데 기아 팬은. 고향이 대구인데 걔는 좋아하는 선수가 그 안에 있는 거 잘생긴 선수가 봐요.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홍승현 씨는 어디 팬이세요? 저는 키움 히어로즈 팬입니다. 히어로즈. 네. 예. 오래되셨습니까? 아, 오래된 거 영화 찍을 때 히어로즈를 응원하게 됐는데 아, 그래요. 한 횟수로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 이진 씨. 저는 뭐 대구라서 삼성 라이온즈. 네, 삼성 라이온즈 팬이시고. 다 팬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승현 씨가 히어로즈 시구만 세 번을 하셨네요. 네, 거의 매년 했다. 아, 그 찐팬으로 알려져 있어 갖고 그냥. 네. 아,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 올해도 하셨구나. 네. 아니, 승현 씨 아버지는 이글스 팬이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원래 제일 처음에 시구는 한화 아버지 때문에 한화 이글스에서 시구를 했었는데. 했는데. 네, 제가 갈아탔습니다. 원래 팀이 있으면 시구 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서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려고 예. 같이 가서 네, 관람도 했습니다. 현녀네, 현녀. 예. 히어로즈가 지금 최하위죠? 아니요. 아, 어떤 게? 히어로즈. 하위. 히어로즈요? 예. 아, 그렇긴 한데 뭐 언젠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응원 좀만 더 해주세요. 히어로즈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응원의 한마디. 히어로즈. 아, 선수분들 좀만 더 고생해주시고 곧 올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열심히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영화가 됐었는데 야, 천만인이 대단했어요. 네, 넘기기를 누구보다 고대한 게 이성민 씨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당시에 황정민 씨는 베테랑, 이성민 씨는 변호인 이미 천만 배우였는데 정우성 씨가 천만 배우가 아니어서 천만 배우 되게 해주려고 아 진짜? 껄껄껄 네,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그 배우들 이게 프로필이 그 내 이 땡에 네, 나오면은 거기 표시가 나와요. 천만 배우라고? 예예 그, 예, 천만 표시가 있다고 김성균 배우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란 컵. 처음 알았네. 예 그래가지고 아 저기 노란 컵이 천만 배우라는 뜻이구나. 예 그게 저게 저게 없으면은 천만 원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없는 배우고 저게 있으면은 천만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있고 저게 황금색이면은 주연이고 회색이면 조연이에요. 그때 알았는데 우성 씨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제가 20세기부터 영화 배우였는데 아직 천만이 없다니.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명분이 될 것 같아서 홍보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결국은 만들어 드렸죠. 지금 황금색이시네 이성민 씨. 예, 희준아 너 있냐? 아, 예. 아, 있잖아요. 저 없습니다. 어? 저는 1987이 700만 정도였고 천만 된 적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성 가이즈로. 해성 가이즈로. 해성 가이즈로. 해성 가이즈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승현이도. 예. 공승현 배우도 와 황금컵. 야 되겠네요, 되겠어요. 예,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작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이게 코미디 영화로 천만이 넘은 영화 있었죠. 그 제목 뭐예요? 극한직업. 극한직업. 예. 그보다 재밌어요. 와! 오늘 여러 디스 하시네요. 오, 그거보다 재밌다. 나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영화보다 많이 웃을 거예요. 예. 장담합니다. 야, 거기가 보겠습니다. 약간 병맛이잖아요. 근데 극한직업은 저희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야. 더 열심히 망가지셨나 보다. 와, 진짜 기대됩니다. 와. 아, 이희준 씨께서 뇌 과학에도 관심이 이게 뭡니까? 진지한 거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 뇌과학 책을 자주 읽고 또 뇌과학
책 보면 연기와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알만한 내가 저는 공연할 때 정재승 교수님이 공연 보러 오셨는데 한번 제가 술자리에서 여쭤봤었거든요. 정재승 교수님하고 또 이성민 선배님 다큐도 같이 찍었어요. 네네.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공연 그때도 오늘 공연할 때 2인 할 때 이렇게 얘기를 어떤 대사를 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나고 어떻게 하면 안 날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는 그 대사를 할 때 울고 싶지만 그 엄마 이야기면 엄마와 있었던 기억을 구체적으로 잘 그릴수록 눈물이 잘 나는 거예요. 울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 감정이 딱 기억하고만 연결되어 있대요. 기억을 구체적으로 하면 눈물이 날 수 있는 감정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이 없는 떨어지는 그 기억들 장면들과 연결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건드려지면 그게 나오는. 신기하다. 예. 그럼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사람은 그럼 이제 감정이 없는 거니까 기억이 없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뇌가 연결된다는데 연기. 이 눈물과 기억의 연결고리. 너무 진지했죠, 제가. 저희도 저는 눈물 흘리는 신이 있으면은 눈에 티어스틱이라고 그걸 발라요. 눈을 약간 쓰리게 만드는. 그게 더 시간과 여러 가지를 줄일 때가 있죠. 교수님을 찾기 전에 약품으로 해결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는데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눈물 연기는 티어스틱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아니 그래서 이유진 씨가 명상과 내각을 좋아해서 MBTI 자격증까지 또 진짜? 있으시대요. MBTI가 아니고 심리 검사하는 자격증을 땄죠. 심리 검사 자격증. 또 캐릭터 심리 검사하는 아레테라는 그게 있는데 아레테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것도 연기에 되게 캐릭터에 연결돼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안 있고 그런 공부들을 좀 그러시네 보니까. 네. 그럼 지금의 이성민 씨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거? 가볍고 즐겁게 빨리 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니야. 땡.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핸섬 가이즈를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지. 아, 맞네요. 모든 촉이 지금 거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희준 배우님을 천만 배우 만들기 위해서. 9338님 오늘 햇선 가야지 커피차 이벤트 다녀온 이성민 씨 팬입니다. 직접 커피 주러 오셔서 커피 나눠주셔서 즐거웠어요. 인형 들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햇선 가야지 천만 가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더웠거든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더웠는데 또 제일 선배님이신 성민 형님께서 막 먼저 몸소 막 그 기다리는 줄에 가서 커피 나눠주고 막 하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한 거예요? 광화문 쪽 뜨거운데 이렇게 줄을 많이 서 계셔가지고 저희가 기다리는 대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가서 제가 나눠드렸죠 그냥. 팬들이 마련한 커피차. 아니요 저희가 마련했고 직접 마련하신. 예 저희가 마련했고 거기 뭐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 홍보차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네네. 좋다. 9596님께서 이희준 배우님 십몇 년 전에 예능에서 어릴 때 대구에서 꽃미남으로 유명했다고 하셔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의정부 지방법원 근처에서 촬영하시는 걸 봤는데 실물 쩔어요. 방귀 낀 제 코를 주먹으로 패고 싶었습니다. 대구에서 꽃미남으로 유명하셨어요? 아니 그건 재밌자고 한 농담이죠. 원래는 전교 1등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공부 잘하시는 걸로. 공부도 몇 만큼. 뭐야 했잖아. 너는?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 네. 학생이 5명. 나 대구. 섬에 살았던. 저 대구인데. 그러니까 같이 대구시잖아요. 네, 맞아요. 나 그런 말도 못 들어봤는데. 별로 연극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아니 그 대구에서 연극하다 올라온 애들은 되게 다 그런 얘기하더라. 자기가 대구에서는 좀 한 칼 했다고. 그러면 이성민 씨는 어떠셨어요, 대구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존재감도 없었고. 대구에 유명한 분 중에 좀 아실 만한 분 기억나는 분 계세요? 희준 씨 있고요. 그다음에 조우진 씨. 조우진 씨. 조우진 씨도 대구고 이중옥이라는 배우도
그 대구 출신이고 후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 중에 천만 배우는 그 이성민 씨 하나. 아니요, 저 이중호 그군 그 친구도 저기 저 뭐야 그 극한 직업으로. 아, 거기 나오시는 분이구나. 네, 올라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홍승현 씨는 학창 시절에 유명했나요? 공부를 잘해서 유명했던 건 아니고. 네. 네, 예뻐서. 이뻐서. 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인물로 유명해지셨네. 네, 그렇죠. 오, 희준이 인물로 하던 나를 살짝 봤어. 아유, 잘생기셨어요. 그럼요. 예. 아니, 대구에서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이성민 선배님은 거의 우상이었죠. 우상. 대구에서도 연기를 그때 연극하실 때도 너무너무. 오늘 왜 이렇게 업되셨어요? 잘해야죠. 정한샘 씨. 승현님 반려동물 바자회에서 봤어요. 판매도 잘하시고 팬서비스도 좋으시고 너무 멋져서 반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봉사를 또 꾸준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죠? 네, 시간이 있으면 네 가는 편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네네. 본인도 반려동물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한 마리 키우세요?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맡고 있는 반려동물 총 5마리이고요. 보호소에서도 데려오고. 열심히 뭐, 키우고 있습니다. 뭐 또 가족 중에 또 아이돌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예예. 예. 우리 트와이스 정연 양이 또 같이 자매로. 정연이도 같이 다녀요. 같이. 공사를. 네. 자, 나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김병인 씨의 문자입니다. 퇴근 준비하느라 아까 댄스를 못 봤어요. 어떻게 영화를 봐야 되나 하셨네요. 영화를 보셔야죠. 아, 영화에서 네. 확인하셔야죠. 예, 우리 컬투쇼 SNS 공식 SNS에도 아마 짤로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예, 또 그때 쳐다보시면 되죠. 네, 신현아님께서 진짜 배우님들 너무 멋있다. 올려놓은 핸섬 가위 꼭 대박 나세요. 핸섬 가위래요 이분이. 네, 핸섬 가위가 아니고 핸섬 가이즈. 핸섬 가위는 뭐 가위가 엄청 핸섬한 가위가 있네. 예, 이거 샵 이야기 아닙니다. 예, 샵 이야기 미용실 미용사들 얘기야 막 핸섬 가위. 이거. 자,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핸섬 가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말씀씩 인사해 주시고 홍보도 좀 더 해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올 여름 한국 영화의 흥행의 키는 영화 핸섬 가이즈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홍승현 씨. 올 여름 많이 무덥다고 하는데 시원한 극장에서 핸섬 가이즈와 함께 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웃기는 짬뽕 같은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웃기는 짬뽕. 네, 이렇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핸섬 가이즈 즐기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개봉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봉하자마자 볼 생각입니다. 아, 제가 보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천만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극한 직업 때도 그랬는데 가더라고. 자, 노래 흐르고 있는데 이성민 씨의 추천곡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 노래를? 우연히 이 노래를 들었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이재성의 그 집 앞. 이거 탁재훈 형 18번 노래입니다. 아, 그래? 네, 엄청 좋아요. 와, 세 분 영화 대박 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 씨 나가시면서 이 음악에 춤 좀 추면서 나가주세요. 예.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